아, 이게 늑대가 어려운 거구나. 진짜. 이거. 와. 갑시다, 다시. 다시 처음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Hope I can still eat 에너지 this. 바 풍대. 진통제까지. 좋습니다. 그다음에 목도리. 이게 나올 때마다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아우씨, 곰소리 진짜. 에너지 바, 성냥, 써미 소다, 복숭아 통조림, 바늘질 키트. 찌그러니 개밥. 개밥은 웬만하면 안 먹으면 좋아. 병 걸릴 수 있거든요. 성광탄 이거 중요하죠. 허브티 좋아요. 자, 허브티 좋고. 가방. 가방 안에요? 자, 써미 소다. 끝. 이 밑에 뭐 있다? 라이플 청소 키트. 저거 있으면 이 라이플을 좀 고칠 수 있거든요. 뭐 지금 그렇게 필요 없지만. 나무. 장작도 없어 여기. 소독약. 부싯돌. 자, 부싯돌. 이거 못 열고. 자, 이거 열어줘. 이번엔 있을 거예요. 이번엔 이 안에 있습니다. 100%. 좋은 아이템이. 아마 그게 있을 거야. 윈드브레이커 같은 뭐 그런 옷, 잠바. 오케이. 됐다. 오케이. 오케이. 야, 보십시오. 낡은 절연 부츠.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지금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잠시 후에 보시면 엄청난 능력치를 가진 그런 장화예요. 에픽 구두 하나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픽 구두 하나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걸 먹으면 의상 온기 보너스 플러스 1.7도씨. 내 몸이 1.7도씨나 더 높아지는 거야. 풍속도 이만큼이나 막아줘. 엄청난 장비인 거지. 근데 이 신발은 버려도 돼. 이 신발 찢어버려도 돼. 쓸모가 없으니까. 목도리도 해주고. 자, 이 신발 찢어서. 찢어버리고. 저거 수리할 때 쓰자. 저거 수리할 때 씁시다. 이 신발 수리할 때 써. 상자 부수고요. 나왔죠? 여기, 와! 이 뒤에 또 벙어리 장갑! 야! 또이 뒤에 벙어리 장갑이 있었네. 보십시오, 벙어리 장갑. 1.7도씨, 0.9도씨. 엄청나죠? 지금 의상 보너스랑 풍속 냉각 보너스가 아주 끝내줍니다. 부숴줘. 그렇습니다. 부셨고요. 또 부술 거 있나? 이 의자도 좀 부셔도 되는데. 부수는데 45분이나 걸리지만 장작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좋아요. 장작도 확보해 놓고 가자. 가자. 야, 이 자식! 야, 맞았어. 자, 이제 도망가죠? 도망가죠? 자, 잡아. 개 섞어라! 너! 개 섞어라! 너 이놈 자식, 이거. 여기 또 이게 있네. 아, 칼이 없어가지고 이거 해체를 못하네. 아, 칼만 있었어도 맨손으로는 안 되거든요. 장작 중요하죠, 장작. 장작 중요하고요. 곰이 이쪽으로 갔구나. 늑대 조심해야겠다, 늑대. 유튜브가 훨씬 나은 듯해요. 벙어리 장갑 끼고 어떻게 돌아다녀요? 벙어리 장갑, 자,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끼고 있어요. 저희, 오케이, 제대로 맞았고.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까마귀 소리가 막. 총은 어떻게 쓰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조준한 다음에 왼쪽 버튼으로 쓰면 돼요. 지금 나무 찌꺼기 좀 먹어야 되는데, 나무 찌꺼기, 잔가지 같은 거. 그걸로 이제 왜냐면 불 붙여야 되거든요. 그게 있어야지 좀 불을 붙이는데.
어, 저거 뭐지? 저기 뭐가 있는데? 어, 이거 뭐야, 설마. 어, 이거 뭐야? 아, 재향나무 껍질? 아니, 이게 뭐야, 재향나무 껍질. 뭐야, 이거?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시체. 굿. 어, 정어리 통조림. 아, 이거는, 정어리 통조림의 장점은 따서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 원래 이제 딸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자작나무 껍질은 뭐 했으냐, 이거? 나뭇가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큰 나무는 안 되고. 아, 자작나무 껍질로는 자이리톨 곰을 만들어요. 아, 실제로? 실제로 그래요? 맞았어, 맞았어. 총 피쳤어, 피쳤어, 피쳤어요. 이 핏자국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왼쪽에 장작이 있었어요? 아, 버리자. 어, 오늘 날씨 따뜻하다 그래도. 옷도 좀 잘 입고 왔더니 괜찮네. 아까 그 신발 때문에 지금 추위가. 아까 전에 기억나십니까? 아까 전판에서 벌써 여기 왔을 때 추운 게이지가 다 떨어졌었죠? 저 왼쪽에 있는 추운 게이지가 벌써 다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충분히 버티잖아. 목소리랑 얼굴이랑 안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이 라이브 버튼이 있거든요? 왼쪽 하단인가? 그 라이브 버튼 누르시면 지금 딱 하고 있는 부분이 딱 보이기 때문에 바로 보일 거예요. 그 라이브 버튼 누르세요. 이게 너무 이걸 왔다 갔다 게이지를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은 그게 바뀌니까. 네. 도배 조심하시고요. 쫓겨나십니다. 방금 아빠가 와서 보고 갔어요. 아, 그래요. 아빠가. 그래, 아빠한테 잘 설명드리세요. 이거 이렇게 눈밭에서 뛰어노는 게임이라고. 봄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이 핏자국이랑 발자국. 봄이 내 총에 맞은 거죠. 화살에도 좀 맞았을걸? 원래 봄 디자인 자체가 화살에 좀 약간 맞아있는 디자인이야. 여기부터 조심해야 돼, 늑대. 늑대 조심. 됐다. 아, 제대로다. 머리 맞았어. 그리고 저 집을, 집에서 파밍. 집에서 파밍. 실시간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 김에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 감사드릴게요. 고마워요. 땡큐. 자, 빠르게 파밍. 어, 나뭇가지. 나무 많고. 수동약, 진통제. 찾아주고. 불도 좀 이따 킵시다. 어, 아이템이 별로 없는데. 어, 실, 줄. 숫돌. 숫돌은 이제 뭐 도끼 같은 거 가는 역할이거든요. 어, 서랍이 있었네. 어, 소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죠. 어, 토마토 스프 좋아요. 어, 랜턴. 랜턴 좋아. 랜턴. 어, 연료도 많아요. 이번 랜턴은. 랜턴 살짝 킵시다. 그런데 깜깜하니까 여러분들도 눈이 피로해지실 수 있으니까. 어, 근데 총알. 총알. 요거는 기본인가 보다, 이 총알은. 그죠? 바느질 키트. 이걸로 이제 옷을 수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눈이 피로해지실 수 있으니까. 자, 유튜브의 이 화질을 느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안개가 거친 거 같나요? 깔끔합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여러분들도 보고 있는 거 맞죠? 나이스 시체. 랜턴을요. 화질장이죠. 이제 앞으로 텁텁하게 화면 안 봐주셔도 됩니다. 깔끔하게. 지금 싱크가 안 맞으시는 분들은 왼쪽 아래에 있는 실시간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신문지 좀 이따 부수고. 좀 이따 부수고. 어, 초콜릿 바. 자, 됐어. 그리고 랜턴 꺼. 랜턴 끄고. 왜냐면 이거를 부수는 동안 시간이 들거든요. 15분이 들거든. 그러면 랜턴이 또 그만큼 연료가 부서져요. 없어져요. 자, 이거 회수한나무 빠개주고. 어, 일하니까 추운 게이지가 점점 올라간다. 나무 의자도 뽀개주고.
가지고. 밖에 바람이 많이 분다. 좀 쉬었다 가야겠다. 이 바람 부를 때 나가면 얼어 죽어. 아 배고파. 여기 뭐가 있는데? 잠깐만. 여기 뭐가 있어? 그렇지 이거야. 포크앤빈 굿. 이 포크앤빈이 그거죠. 그 콩 요리. 그냥 불 붙여. 융대님도 유튜브로 합니다. 융대님도 유튜브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융대님이 잠깐 쉴 것 같아요. 융대님이 오늘 그러니까 그 아주 그 신비롭고 중요한 그리고 또 중요한 그런 날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쉬고. 뭐야? 됐나? 불 붙었어. 자, 장작 냅시다. 회수한 나무로. 회수한 나무는 이게 30분짜리거든. 물을 많이 만듭시다, 물을. 자, 이제 눈을 녹여서 물을 만들 거예요. 한 2리터 50, 3리터. 녹여버려. 이어폰 끼고 들으니까 소리가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아, 음질도 좀 더 좋을걸요? 이게? 그리고 이 물을 끓여 먹어야 됩니다. 이 더러운 물을 그냥 먹으면 병 걸리니까. 야, 잠깐 불 꺼지는 거 아니겠지, 설마? 아, 딱 맞았네요. 딱 맞았고. 먹을 것 좀 있나? 허브티. 허브티 좀 끓여 먹고. 아, 나 탈수야. 탈수. 빨리 먹어. 허브티. 추울 땐 허브티 한 잔. 허브티는 맥심. 안녕하세요, 한성기입니다. 허브티 또 끓여. 하나 더 넣을까? 나무 하나 더 넣고 허브티. 장작 타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 게임은 참 이 사운드에 많은 걸 드린 것 같아. 너무 좋아. 허브티 식기 전에 마셔야 돼. 식기 전에. 이게 한 번 만들고 한 번 먹는 이유는 이게 두 번 만들면 또 그동안에 식거든요. 그래서 미리 먹는 거야. 진짜 ASMR이네요. 그러네. 이 게임으로 ASMR을 해도 되겠다. 됐어요. 이제 가서 좀 자볼까요? 가서 이제 수리도 좀 하고. 어두워질 때까지 3시간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옷을 좀 수리합시다. 옷을 좀 수리해서 딱 놓고 일단 침낭을 찢어. 침낭을 찢으면 천이 10개가 나와요. 찢어봐. 그리고 이제 옷 중에서. 아 뭐야, 내복이 하나 없어. 나 위에 내복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이번 판에 위에 내복이 없어요. 양말이 지금 다 뜯어져 가니까 양말을 먼저 좀 수리를 좀 해주고.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부츠 수리 한번. 아 이 부츠가 진짜 좋은 부츠야. 우리가 이거 진짜 레어 아이템 얻은 거예요. 저렴 부츠면 이게 제일 좋은 부츠보다. 아 이거 실패했어. 큰일났네 이거. 자 제발. 아 뭐야 실패했어. 아 어둠 속이야. 아 젠장. 또 어두워져가지고 수리를 못하네. 일단 잡시다. 8시간. 이거 쓸데없이 현실적이어가지고 어두워지면은 수리를 못해. 어 탈수됐다. 물 마셔. 물 시원하게 한번 마셔주고요. 정어리 통조림도 미리 먹자. 정어리 통조림 좀 먹어주고. 아 배고픈 게 큰일 났네 지금. 쪼꼬바. 그 다음에 찌그러진 포크앤빈. 그냥 부셔서 대충 먹자. 오버워치 아마 융대님이 하실 거예요. 아마 오버워치 이걸로 보시면 또 화질 엄청 좋을 겁니다.
그럼 융대님이 하겠죠. 융대님이 뭐 한다는 것 같던데. 해 뜰 때면까지 2시간 남았어요. 저희 침대가 여기 있다. 침대 2시간 동안 좀 자고. 네. 지금 13,000분 반갑습니다. 5초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살포시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됐다. 이제 약간 날 밝을 때까지 수리를 좀 해놓을게요. 부츠 수리. 1시간 30분이 걸리네. 아, 자꾸 실패해. 아, 노노노노노. 오, 큰일 날 뻔했네. 와, 찢어버릴 뻔했어. 오, 저거 찢어버릴 뻔했네. 뭐, 딱히 고칠 건 없다. 바지 정도? 소리 때문에 라면 먹고 싶어요. 먹는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와, 채팅도 되네요.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구글 크롬으로 보시면 렉도 더 없을 거고요. 버퍼링도 없을 거고, 채팅도 아마 렉이 없으실 거예요. 이제 익스플로러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채팅창에 보시면 여기 요 버튼 있지 않습니까? 이 동그라, 이 점 세 개? 이거 누르시면은 채팅창 밖으로 빼기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좀 더 편하게 채팅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갑시다. 네, 곰 잡는 모드입니다. 자, 이제 곰을 쫓도록 하죠. 이 집 주변에 먹을 건 없나? 이 주변에 뭐 이렇게 지하실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어, 뭐야, 이 팀 뭐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죠? 자. 자, 새로운 장소. 새로운 장소죠. 자. 하지만 이제 급하니까 딱히 찾아보지 않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가야 되는데 곰이 빨리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봅시다. 자, 이모티콘 너무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방해 안 되게 채팅 부탁드릴게요. 지금 적절해요. 채팅 속도는 적절합니다. 이 피를 따라서 가야 돼. 피를 따라서. 이 피를 따라서 이제 곰들을 잡으러 가는 거지. 이게 이제 아주 어? 내 총알에 맞고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이제 도망가고 있는 거야. 채팅창은 지금 고칠 거예요. 지금 내년 최초, 이제 내년 되자마자 빨리 목표가 채팅창 고치는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채팅창이랑 그다음에 후원 기능 같은 거, 그런 거 뭐 저는 뭐 상관없지만 그래도 많은 BJ분들이 또 후원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또 빨리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네. 채팅창도 이제 물론 올해는 좀 이렇게 가야 되지만 내년에는 좀 많은 게 바뀔 거예요. 유튜브에서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최초예요. 그죠? 물론 이전부터 방송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이제 뭐 지금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런 문화들을 잘 정착시켜 가시면 될 거예요. 너무 막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막 저기 하고 이런 것도 안 좋고 또 너무 막 노는 것도 안 좋고 적절한 문화가 제일 좋겠죠? 네. 자, 여기 발자국 따라가면 돼요. 늙은 곰을 추적해서 아이템이 되게 안 나오는구나. 곰이 지그재그로 갔어, 얘가. 좀 신경에 변화가 있었나봐. 저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좀 와리가리 했어. 댓글 신고는 그냥 말씀 주시면 제가 나중에 다 찾아내 놓을게요. 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도 미리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랑 소통은 거기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늑대 조심해야 됩니다, 늑대. 여기 늑대가 위험하더라고. 저 있다, 곰. 찾았다. 저 찾았죠.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빨리 따야 돼, 빨리 따. 아, 저 뛰어서 도망가는 거 봐라, 저거. 아, 저 큰일 났네, 저거. 아, 저 한 대 맞춰야 되는데, 저거. 네, 혹시 버퍼링 걸리시는 분들은요 우측 하단에 있는 그 톱니바퀴 버튼 눌러주셔서 화질을 정해서 보실 수 있어요. 약간 아프리카처럼 내가 정한 화질을 여러분들이 강제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화질을 정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지금 컴퓨터 사정이라든지 모바일 사정에 따라서 회선 사정에 따라서 이제 바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지금 거의 최고 난이도예요. 지금 곰 쫓는 모드가 아까 보니까 난이도 최고 난이도라고.
어려워. 아유,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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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봤는데 어딨어 세상에.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저거 마우스를 어떻게 저렇게 눌러요 저걸. 아니 세상에 어떤 마우스를 저렇게 빨리 눌러가지고 저 게이지를 다 채우냐고 저 밑에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 진짜. 크롬으로 하시면 안 끊겨요. 네. 아 나 큰일 났네 지금. 이거 난리 났네. 빨리. 그래도 죽진 않는다 이번에. 이번에 타격이 별로 없어요. 출혈. 내 이마에서 지금 출혈이. 손목 빈 거. 자, 간염 위험. 없어. 저체온증 위험. 1%. 총. 아, 총알 한 방 낭비한 거 같은데, 지금? 공 어디 갔어, 금벌적. 금벌적으로. 일단 불을 피우자. 불 피워. 아, 자작나무 껍질이 불로 할 수 있구나. 네. 종합병원인가요? 아, 종합병원. 그래서 불 피우면 못 와요. 불 피우면 못 옵니다. 무적이에요. 가만! 제가 불 피우면 못 옵니다. 동물들은 불을 무서워하니까. 깽깽거리는 거 들리시죠? 아, 야, 실패했어. 야, 잠깐만. 빨리 다시. 자, 불 피우면 못 옵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막 깽깽거리는 거 들리죠? 그렇지. 무서울 거야. 좋아요 1만 달성. 와,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와, 좋아요 버튼을 1만 명이나 눌러주셨어, 오늘 방송에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아프리카랑 차이가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유튜브는 대부분 로그인하고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로그인이 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죠? 이게 어차피 접속하면 로그인이 돼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는 이제 로그인 안 하고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누르고, 눌러주시고 막 하시는 것 같아요. 됐다. 괜찮아요. 물도 좀 끓여주고. 보다. 이 불이 있는 이상. 아, 이 개가 문제네, 얘네들이, 진짜. 아, 저 개가 문제네. 물 좀 마시고. 좀만 더 쉴까? 물로 주고 하나 먹고. 찌그러진 복숭아 통조림 하나 먹읍시다. 네, 어차피 로그인 돼서 되게 편하죠. 거의 유튜브는 오히려 로그인 안 하고 보는 경우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먹을 게 별로 없는데 개밥이라도 좀 먹어야겠는데? 개밥이라도 일단 먹읍시다. 어쩔 수가 없어. 살라면 개밥이라도 먹어야지. 젖은 개밥. 됐어요. 아, 개들이 여기 끊임없이 왔다 갔다 거리나 보네. 어딨어, 이렇게. 저기다. 잡자, 저거. 못 와. 불 때문에. 자, 지금, 곰발자국 어딨습니까? 곰발자국. 곰발자국 찾아야 돼, 곰발자국. 야,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아, 쟤 때문에 곰 놓쳤네, 지금. 아, 불쏘시개 하나 들고 와야지. 맞아. 불쏘시개 가져가면 이 불을 금방 붙일 수 있어요. 여기 있다.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곰발 자국 이쪽에 있어요. 단추 밥 뺏어 먹지 마세요. 아니.
오늘 이상하게 지연 시간이 많았네. 아, 근데 오늘 내가 지연 시간 위주로 이게 방송을 안 켜서 그래. 여러분들 버퍼링 안 걸리는 거 위주로 켰더니만 지연 시간이 길어서 아까 전에 1분 전에 먹었던 개밥을 지금 여러분들 이제 그리고 여러분 돌려서 보지 마세요. 아, 돌려서 보는 기능은 내가 좀 꺼놔야겠어. 나중에 어차피 다시 보기 보면 되니까 돌려서 보다 보니까 이게 서로 중구난방 얘기해.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아까 전에 1분 전에 먹었던 개밥을 지금 먹지 말라고 지금 하면 어떡하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유 자식아, 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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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와 들어와. 광고는 뭐 굳이 다 보실 필요 없어요. 30초 이상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또 굳이 그거에 목매이지 마시고 그냥 스킵 그냥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또 스킵 안 되는 건 또 그냥 봐주시고. 네, 이건 짧으니까 스킵 할 수 있는 건 또 스킵 하셔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는 게 우선이지. 그것 때문에 괜히 막 너무 책임감 갖고 이러시면 오히려 나중에 불편해지실 수 있으니까. 네, 편하게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도 늑대 너무 많아요. 늑대 엄청 많은데요. 아, 늑대 겁나 많아. 약간 이쪽으로 돌아서. 아, 저쪽에도 늑대 있네. 늑대가 주변에 다 있네. 보이시죠 이제. 아, 여러분들 화질 어떻게 보이는지 너무 궁금하다. 아, 저 개 진짜 많은데 저거. 아, 저 개 사이로 지나갔어. 확실히 훨씬 좋아요. 제가 아직 그렇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특히 이게 부드럽죠 되게. 60프레임이라서. 아, 피곤한가 보다. 아, 피곤한가 보다. 불쏘시개는 얼마나 가나요? 저것도 그렇게 오래는 못 가요. 가다가 나이스.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칼이 없어서 고기를 못 가져가. 아, 칼이 없어. 칼이 없어서 안 돼. 아니, 칼 없어도 되긴 하네. 가죽만 좀 가져갈까? 고기랑? 1시간 10분 소모되는데? 늑대 가죽이랑 늑대 고기 좀만 가져갑시다. 됐어. 됐어. 왜냐면은 좀 이따 배고프니까. 곰발자국 어디 갔어? 야, 잠깐만. 곰발자국이 어디 갔어? 1시간 지났더니 곰발자국 사라졌어. 아, 절로 가면 캠프인데? 내가 저기 어딘지 아는데, 저기 가면은 저기 뭐야, 그 전망대인가 있어요. 거기 가면 아이템 되게 많을 텐데, 들렀다 갈까요? 여기 전망대 있어. 어차피 놓쳤으니까 좀 들렀다 가자. 여러분이 지금, 아, 뭐야, 손목이 뼈어. 지금 여기서 왜 손목이 삐냐고요? 아니, 왜 여기서 지금, 저 올라오는 손목이 뼈어. 아니 말이 돼 지금 이게. 아니 기진맥진하게 생겼는데 지금? 큰일 났는데?